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 코스닥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한 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내려갔고 2차 전지가 그 상위단을 차지했는데 그만큼 참 제약바이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한번 정리해보고요. 내년은 또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약바이오 참 부침 있는 네.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백신과 진단, 뭐 치료제 이런 관련된 얘기가 들어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로 인해서 이 코로나 관련 기업들이 국내 그 제약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제약 관련주들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전성기를 더욱 맞은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빅3를 통하는 미국과 유럽, 그다음 중국까지 국내 의약품의 어떤 그 허가획득이라는 낭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대비 건수로 14건 대비 28건의 기술 수출을 이뤄졌고요. 그야말로 K제약 바이오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확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일 외국인의 수매수가 보여줬던 종목들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메지온, 셀트리온 제약, 휴젤, 뭐 시젠 등 이런 매수 유입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올 올 주가의 모습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네. 내년도에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한 해였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CMO나 CDMO 쪽으로 네. 인정을 받았다 세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CMO가 단순 의약품 의뢰에서 생산한 거라면 CDMO는 개발부터 그렇죠. 서비스 뭐 생산까지 뭐 한 형태의 프로세스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뭐 아무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아스트라제네카와 CMO 계약 이후에 노바백스와 CMO와 CDMO 계약을 체결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3분기까지 매출액이 약 4,700억 대를 기록하면서 200%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700% 성장한 아주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근 주가 흐름이 경구형 약이 나오면서 관련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개발비 회수 전에 어떤 그런 수요 급감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는 엄청난 신정을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획을 체결한 이후에 뭐 지난 8월부터 생산을 했는데 3분기 실적이 대폭 증가를 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2%와 100%일 때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CMO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서 1,3 공장이 가동률이 100%에 달하고 있고 모더나 백신 매출 반영도가 4분기에 되는 만큼 실적이 3분기 대비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모습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한 이 CDMO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황제주로 등극을 했다가 지금은 또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들, 네.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얻는다면 네.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을 생각해봐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 흐름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도주로서 최근에 각 증권 업계에서도 많은 추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년도 뭐 코로나 팬데믹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실적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을 제외하고라도 제5공장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완제 생산하는 모더나의 코로나 신종 감염증 스카이백스도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네. 되고 있고 지난달에는 뭐 필리핀과 콜롬비아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득하면서 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어떤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모습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에 어제도 새로운 소식이 네. 좀 들려왔습니다. 팍스로비드가 이제 국내까지도 네. 승인을 받으면서 그동안 사실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야지 이게 네. 정말 시장의 게임체이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시장을 좀 바꿀 네. 수 있는 촉매제라고 보고 계신 일단은 네. 내용 자체만으로 해서 국내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감염 초기 증세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를 좀 보여주면서 재택 치료 효과와 지금 최근에 붕괴된 의료 체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빠른 회복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초기에 발견됐을 때 사망 위험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부작용도 크지 않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이런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내년 1월 말까지 약 60만 명분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내년에 코로나19, 위드 코로나의 어떤 그런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로 기대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등락이 있었고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CDMO의 진출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들 짚어주셨고 오히려 실적이 이제 4분기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들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네요. 자, 저희가 관련 종목들 먼저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한 모멘텀이 없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주주들은 유독 소외감이 컸을 텐데요. 하지만 올해 연말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이 섹터 전반적으로 볕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관련한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항암제 시장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는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을 유럽 소티오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임상 1상시험이 진행 중인 항암제 후보 물질을 영국 바이오 기업 익수다 테라퓨틱스의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익수다는 이 후보 물질을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발과 상용화 권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선급금과 단기 단계별 기술료로 약 593억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개발과 허가 상업화 단계에 따른 기술료를 포함하면 총 계약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이 되는데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후보 물질이 제3자의 기술 이전되게 된다면 또 그 금액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는 내년에도 지속될 기술 이전 모멘텀과 더불어서 기술 이전 이후의 임상에서의 성과들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도 항암 신약의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협력사 스펙트럼은 올해 초 포지오티닙 허가 신청서를 FDA에 제출했는데요. 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개발해서 2015년 스펙트럼의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입니다. 미국 등에서 임상 2상이 진행됐고요. 올해 초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미약품이 혈액암과 고형암의 새로운 표적 항암 혁신 신약으로 개발 중인 치료제가 국가 신약 개발 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치료제가 없는 여러 암종에서 새로운 기전의 혁신 신약 치료제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행입니다. 올해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자체 개발한 표적항암제 신약 렉나자가 순조롭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렉나자는 1,2세대 EGFR 표적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생긴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3세대 표적치료제인데요. 세계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국내 제약사 중에서 처음으로 매출 2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에 출시된 렉나자는 첫 연간 매출액이 70억 원대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합작사인 이뮤논시아와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자, 여러 가지 재료를 안고 있는 유한양행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가 잠시 전에 이야기했던 그 경금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면은 어제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혜주로 화이자 관련주가 묶이면서 화이자 관련주가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렇다면 진짜 수혜주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오프닝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에 좀 우리가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디 쪽을 보세요? 진짜 수혜주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게임 체인저 역할로서 충분한 효과가 발현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제약 바이오주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면 뭐 경구형 치료제가 혁신인 것만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을 개발한 업체는 포기한 업체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뭐 수혜주를 찾기까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를 감염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진단 키트 관련주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해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3조가 다 가까이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좋은 기업이 합니다만, 아무래도 대표주인 CGN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뭐 글로벌 분자 진단 플랫폼 시스템을 선언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좀 모색을 하고 있고, 뭐 NMA 사업 진출로 중장기 소망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GN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1조 2천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대표주인 뭐 CGN 같은 경우가 수혜주가 아닐까 싶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 경구형 치료제의 어떤 그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는 정말 효과가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네. 검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진단키트 쪽은 오히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네. 그대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또 반대로 우리 국내 또 치료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레키로나는 네. 아무래도 주사 치료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 경구형 치료제가 어떤 효과가 있냐? 아무래도 그 초기의 어떤 진단에서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사망 확률 초기에 입원하면 뭐 89%까지 감소하는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증 환자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사 치료제에 대한 그런 효능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레키로나에 대한 피해는 크게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셀트리온은 레키로나가 올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국내 최초의 백신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EU에서 승인을 받았고 최근에는 뭐 호주에서 흡입형 레키로나까지 내년에 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도 뭐 내년도에는 좀 좋게 예상하고 있고 세계 56개국, 유럽도 한 9개국에 수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에서는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게 레키로나 쪽인 네. 거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겠지만 사실상 정말 이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생긴다면 네. 그땐 또 다른 문제가 반응이 나타나겠죠. 문제가 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좀 제약바이오 쪽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정말 순수 신약 제약 쪽을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주춤했던 임상 시험이 좀 활발하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 최대 규모의 K바이오 수출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주문을 감안했을 때 뭐 FDA와 유럽 의약품청 EMA 승인을 받은 국내 제약 바이오사 의약품이 44개 정도가 됩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어떤 그 선점한 그 지형도를 또 국내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항암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또한 그 톡신 같은 경우에도 유망한 그런 모습으로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좀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다음엔 다 같이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좁혀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시장이 항암제 시장인데 뭐 올해 뭐 172조 원에서 2022년까지 368조까지 약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업계에서도 내년에는 항암제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기업을 관심을 가져라 이런 측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오켐 바이오라든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생각하겠습니다만 올해 기술적 이전만 해도 약 3조 원 이상 누적 계약 금액이 넘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표준항암제 신약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 출시가 되면서 내년도에 사상 최초로 2조 원 시제의 매출 이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복토스 시장에서는 중국에 최초로 진출한 휴젤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유럽 인증을 좀 획득을 했고 내년 초에 FDA 시정까지 한다면 글로벌 3개국에 모두 통과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젤 같은 종목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규모의 경제를 좀 하고 있는 네.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도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 공장을 증설하면서 규모의 경제로서 어떤 그 핵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올해 IPO도 19개 정도 공개했는데 내년도에는 20개 초반까지 공개가 전망이 될 예정이어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내년도에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의견들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은 아직은 효과를 조금 더 검증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걸 이렇게 또 길을 잡기가 좀 어려운 단계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좀 관심이 가는 종목들 지금 살펴보니까 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규모가 큰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